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상엽 이사님. 자,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다시 사들이고 있습니다. 개인들은 지금 팔고 있는데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외국인의 이제 삼성전자를 향한 러브콜이 뭐 굉장히 강한 모습이고 쏠림 현상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인 것 같은데 오늘도 뭐 장중 추정 수급이지만 오늘도 어제 하루 매수한 것보다 더 큰 수량을 매수하고 있는 게 지금 추정 수급으로 좀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이 어제까지 삼성전자를 무려 11조 8천억 원을 매수했습니다. 왜 무려라는 표현을 썼냐면은 외국인이 올해 들어서 코스피 수급 뭐 한 12조 4천억 매수했는데 삼성전자의 수급이 11조 8천억이니까 거의 뭐 삼성전자 많은 샀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쏠림 현상이 심하고 오늘도 사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올해 좀 계산해 보니까 외국인이 올해 순매수 1, 2위 종목 당연히 1위는 삼성전자인데 2위가 어느 기업이냐면 네, SK하이닉스가 순매수 2위인 것도 확인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외국인의 그 반도체를 향한 매수는 참 특징적이다. 뭐 앞으로도 좀 계속될 수 있는 부분도 좀 가능성이 큰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도 뭐 잠시 전에 뭐 종목 말씀드리면서 뭐 AI 관련돼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차라리 반도체 쪽으로 AI가 참 촉발된 수요가 굉장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조금 전에 말씀 못 드렸지만 HBM 관련돼서도 레이저셀이 지금 8.3%, STI가 3.3%, PSK홀딩스가 6.5% 상승하고 있는데 이게 다 AI 촉발된 그런 관련된 종목군들인 거죠. 그래서 뭐 하이밴드위스 메모리, 고성능 메모리, 또 DDR5 관련돼서도 참 관련된 종목군의 흐름이 좋은데 오늘도 이수페타시스가 또 5, 6% 상승하면서 어제 좀 출렁거렸지만 오늘도 상승할 정도로 참 매수세가 가는 종목이 더 간다고 이와 같은 모습 확인될 수가 있는 상황 이고 또 AI 반도체 또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구글이 주 초에 한국에 AI 반도체 팀을 신설했다는 뉴스도 있었고요. 또 정부 또 과기정통부가 AI 반도체 산업에 8,200억 원을 투자한다는 소식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참 이쪽 관련돼서는 관심이 계속해서 필요한 상황이고 이 AI 메모리가요. 그 올해는 그 이제 글로벌 D램 매출의 16%를 AI 메모리가 차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내년은 두 배가 늘어납니다. 32%. 그리고 2027년에 가면은 드디어 이제 전체 D램 매출 중에서 50%를 넘어갈 정도로 굉장히 전망이 좋은 거 체크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에서도 최근에 이제 AI 기술을 가장 잘 활용하는 회사가 되겠다라는 것도 얘기를 했고 또 어제 이제 파운드리 포럼에서는 AI 기술 패러다임 변화를 주도하겠다라는 계획도 밝혔던 만큼 이쪽 AI 관련돼서 특히 종목별 장세가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어질 만큼 계속 관심 갖고 좀 지켜봐야겠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관련주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정원재 차장님. 건설기계주가 최근에 생각 밖의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북미 상황도 굉장히 좋고요.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국내 어쨌든 대표 3사라고 할 수 있는 뭐 HD 현대건설기계, 그다음에 HD 현대인프라코, 두산바켓. 이 종목들의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었습니다. 상당히 서프라이즈 실적이 나왔었고 이 대표 3사들은 2분기에도 이 서프라이즈 실적 유지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 이 리오프닝 이후에 어쨌든 생각보다 어쨌든 이 경기가 좀 많이 활성화가 빨리 안 생각보다 안 되다 보니까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거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 경기 부양책에 이 우리나라 이 건설기계 종목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도 어쨌든 이 중장기 건설 프로젝트로 인해서 인프라 투자가 이제 활발히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서 이쪽 부분에서도 어쨌든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택 시장 침체가 어쨌든 최악이었었는데 이 최악을 좀 벗어난 상황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과 또 이제 이 전기차 시장이 앞으로 계속 커지면서 올 초에 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도 이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뜨거웠었는데 이 전기차 시장이 기본적으로 계속 커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뜨거웠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전기차 시장이 커진다라고 하면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들도 계속해서 채굴을 해야 되는데 이 채굴할 건설기계 수요는
앞으로도 장기간에 걸쳐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건설기계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아직까지 이제 뭐 전쟁이 종료가 되지는 않았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 계속해서 이제 이 전쟁이 종료에 대한 얘기가 종전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 우크라이나 이제 재건 관련된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분명히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건설기계 업종들의 실적 성장 모멘텀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 라고 이런 기대가 상당히 큰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주가가 좀 아쉽습니다. 시장이 조금 그래도 나쁘지 않은 상황인데 현대건설기계가 거의 4% 가깝게 떨어지고 있고 두산인프라코 같은 경우에도 3% 가깝게 떨어지는 모습. 두산바퀴 같은 경우에는 약보합 정도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전체적으로 건설기계 이 3개 회사가 전반적으로 약한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이제 비중을 늘려갈 수 있는 그러니까 매수얘기로 삼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건설기계 업종 지금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계속 기대가 되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재건 모멘텀까지 작용을 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현 회사님. 네, 저는 이제 2차 전지 쪽에서도 여러 섹터, 뭐 소섹터가 있는데 그중에서 전구체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종목은 에코앤드림을 이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사명이 작년 12월에 EMDD에서 이제 에코앤드림으로 이제 사명이 변경됐는데 전구체 내재화가 작년보다 올해가 굉장히 중요해졌죠. 이제 중국에서 이제 워낙 이제 수입 비중이 크다 보니까 그것도 좀 벗어내야 되는 거고 IRA 보조금 관련된 이슈도 있고 또 수익성과 관련돼서도 이제 밸류체인을 갖추려면 전구체가 굉장히 중요해진 상황인데 그쪽을 이제 내재화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충북 청주시에 5천 톤 규모의 2차 전지 그 전구체 생산이 가능한 제2 공장을 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격 가동 눈앞에 둔 상황이어서 이제부터 좀 관련된 모멘텀이 좀 커질 수 있는 그런 시기다라는 거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참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어디에 최근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고 뉴스가 나오고 있냐면 네, 새만금입니다. 근데 에코앤드림도 이쪽 관련돼서 투자를 앞두고 있는데 새만금 지역에 4만 평 규모의 토지를 취득을 했죠. 그래서 현재 회사가 갖고 있는 캐파가 5천 톤 규모인데 이제 충주 제2공장 말씀드렸고 이제 새만금 공장까지 가동이 이제 이루어진다면 현재 캐파량의 5배 이상이 커질 수 있을 것으로 이제 전망되고 있는데 그 새만금 지역 이제 공장 같은 경우에는 내년 말 혹은 이제 2025년 그 이후 2025년 이제 상반기 완공을 예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차적인 투자로는 2만 톤 수준 생산 캐파 이제 구축할 건데 이게 이제 풀로 이제 완공하고 풀로 이제 가동이 된다면은 약 5천억 원 정도의 매출까지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실적 추이를 살펴보면은 이제 지금 올해가 이제 3년째인데 지금 실적이 그래서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 그게 이제 올해 3년째예요. 근데 3년째 정도 되면 실적이 좀 돌아서는 좀 증익이 되는 게 중요한데 올해 실적까지도 좀 돌아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게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출과 영업이익을 살펴보면은 매출은 작년 대비해서 123% 증가해서 한 1,351억 원 전망되고 있고 영업이익은 작년 대비해서 한 201% 증가해서 한 108억 원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1분기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그러면은 올해 실적 전망은 좋은데 1분기가 안 좋아서 2분기부터 좀 좋아질 것으로 만약에 2분기가 조금 눈높이가 낮다고 하더라도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좋아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증설 캐파 이슈도 있지만 실적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겠구나라는 거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수급도 상당히 좋습니다. 뭐 기관 중에서도 여러 주체가 있죠. 사모, 뭐 금융투자, 뭐 투신 등이 있는데 조금 더 장기적인 플레이를 하는 쪽이 연기금인데 어제까지 연기금이 15일째 매수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5거래일인데 그럼 3주째 지금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연기금 수급에 대해서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 가격 전략은 매수는 42,600원, 매도는 48,000원, 손절 가격은 39,900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전구체 생산 2공장 본격 가동이 코앞에 다가왔고요. 다음에 하반기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가 기대되는 에코앤드림 오늘 관심적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정원정 차장님. 네, 오늘 제가 가져온 종목은 엔캠 가지고 왔습니다.
4월 중순쯤에 가지고 왔던 종목인데요. 그 이후에 어쨌든 주가가 좀 아쉬운 흐름이 좀 나왔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다시 한번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왔다라고 해서 다시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1% 정도 상승을 하면서 거의 7만 원 정도 선에 주가가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국내 최대 전액 생산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글로벌로 봤었을 때는 세계 4위 정도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공격적인 증설 투자가 계속 이루어졌던 상황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생산량이 크게 늘어날 것이다 라고 지금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총 생산량이 한 9만 5천 톤이었는데 올해는 29만 5천 톤 정도 크게 늘어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내년에는 89만 톤까지 더 크게 늘어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공격적인 증설 투자로 인해서 2026년에는 이 전액 생산을 전 세계에서 1위까지, 글로벌 1위까지 올라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이제 최근에 어쨌든 이 전액 생산업체 1위에서 3위까지 기업들이 다 중국 기업들인데 어쨌든 미국이 계속해서 중국에 대한 이 제재가 이어진다라고 하면 제재 및 견제가 이어진다라고 하면 충분히 엔캠이 한 3, 4년 안에 글로벌 1위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세부 실적을 본다라고 하면 2021년도에 260억 정도의 영업이익 적자가 나왔었는데 지난해에는 154억 흑자로 전환을 했고요. 올해 1분기에 거의 150억 가깝게 영업이 흑자가 나왔기 때문에 1분기, 2분기 합치면 상반기에만 지난해 영업이 1년치에 거의 100% 가깝게 성장할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지난해 연말부터 가동되었던 미국 공장 매출이 본격적으로 포함될 하반기부터는 실적이 더 크게 늘어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올 한 해 실적이 지난해 대비해서도 크게 이제 점프업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가지고 와봤습니다. 가격전략까지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단기 목표가는 8만 5천 원, 손절가 라인은 따로 잡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캠 오늘 관심종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하반기 고성장이 지속되는 점을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